박정 씨 파트너의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일본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애플이 내년 상반기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4세대 아이폰 SE를 출시하면서 모든 아이폰 모델의 OLED 기술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패널 공급사는 애플 아이폰 공급망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애플이 이미 중국과 LG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을 주문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전면 OLED 채택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앞으로의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좋은 소식들을 받으면서 이슈를 받으면서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그중에서 애플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온 OLED 쪽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자, 박정희 씨 파트너님. 자, OLED 쪽에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번에는 양치기 소년이 아닌 것처럼 애플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가 좀 반등 가능합니까? 이미 이제 애플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요? 그렇죠. 네. 이미 이제 OLED 관련 그 애플 관련 쪽에 좀 납품을 하는 기업들은 지난 4분기부터 실적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되면서 그렇죠. 1분기, 2분기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심차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월등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탄력성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좀 이렇게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 오히려 이렇게 실적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그런 종목을 노린다면 정말 저점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네. 애플이 지난 이제 2025년 이후 판매하는 모든 아이폰에 이제 본격적으로 OLED 패널을 탑재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LCD 패널을 적용했던 아이폰 SE 모델에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OLED 패널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이미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에 아이폰 SE용 OLED 패널을 발주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미 이제 이쪽 이제 SE 모델에 이제 그 LCD 액정을 납품을 했던 일본 재팬 디스플레이와 이제 샤프가 작년에 한 대략 2천만 개 정도의 제품을 납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 물량을 뭐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이제 BOE가 가져올 경우 한 2천만 대 정도의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업체들은 아예 배제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완전히 탈락이 돼서 이쪽 사업을 어느 정도 좀 접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그 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OLED를 안 해요? OLED는 일단 뭐 작은 소형 뭐 워치 쪽 시계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진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수율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로 거기까지만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OLED 쪽은 이제 한국 업체가 거의 이제 애플향 물량의 대다수를 일단 프리미엄 물량의 대다수를 이제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네. 이 B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모델 쪽에만 이제 공급을 하면서 한 20% 정도를 이제 가져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많이 조금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9월 9일 애플 아이폰 16 출시 행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폰 16 라인업을 그때 공개를 하고 애플 워치 그리고 에어팟까지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모든 제품에 이제 OLED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게 열리는 상황이어서 LG 디스플레이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증권사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까지는 다소 조금 이제 부진한 전망이 전망이 나오고는 있죠. 하지만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원래 기존에는 3,547억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한 53% 증가한
5,417억으로 지금 전망치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개 분기만에 최대 실적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좀 많이 눌렸잖아요. 네네.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OLED 쪽에 모처럼만의 뭔가 좀 구체적인 호재 뉴스가 나왔어요. 애플 쪽에서 어쨌든 SE 모델은 지금까지는 LCD를 사용하고 있는 패널 LCD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다 일본 쪽에서 받아서 제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SE 모델도 OLED도 바꿀 거다. 이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확실히 좀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수주들 많이 따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OLED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답답합니다. OLED 관련된 종목들 곰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아이폰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폰의 OLED를 납품하는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50%, LG 디스플레이가 30%, 그리고 중국의 BOE 기업이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LED가 확산되게 된다면 당연히 국내 기업들 수혜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폰 관련 기업들 어제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만 보게 된다면 일제히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3%가량 내림세가 포착이 되면서 만원 선을 좀 위협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게 된다면 8월 급락장 이후에 주가를 회복해 주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표적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아이폰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OLED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또 한 종목 살펴보자면 BH가 있습니다. OLED 관련된 지금 납품 중에서 인쇄 회로 기판을 좀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게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의 회복세와 맞춰서 좀 차분하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어제 일괄적으로 5일 차트가 좀 꺾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이 흔들리면서 BH 역시나 5% 이상 하락했고요. 이와 함께 아이폰의 뭐 손떨림 방지라던가 아니면은 패널 관련된 납품을 하고 있는 자화전자, LG 이노텍 그리고 ITM 반도체까지 3에서 6%가량의 급락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아이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출시에 대한 이슈가 부각받으면 부각받을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상승 여력도 동반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증권가에서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아이폰 관련 기업들 중에서 OLED 관련주를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아이폰 포함해서 OLED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체크해봤는데요. 어제 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부 다 눌렸습니다. 아까 뭐 박정식 파트너님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이럴 때 좀 저점을 잡아보자라는 전략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OLED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아바텍? 네, 아바텍을 골라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아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식와이퍼 과기정 전문가님께서 이미 네.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아서 대형주 좋아하시잖아요, 대형주.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소형주인 아바텍을 일단 좀 선택을 한번 해보았는데 일단 식각 쪽이죠? 네. 그렇죠, 식각. 이 예전에는 이제 LCD 패널 식각으로 좀 유명했던 네네. 그런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제 식각 쪽으로 이제 실적을 좀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진공 방막 코팅 제품을 또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다양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게 이 글래스 이제 슬리밍 그리고 ITO 코팅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필터 강화 그리고 이 강화 글래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냉장고 백색 가전을 보려는 가전 제품 표면 처리 제품도 좀 양호하게 좀 성장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전장용 산업용 IT용 이 정층 세라믹 콘덴서도 좀 생산이 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주요 고객인 LG 디스플레이가 또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LG 디스플레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아이패드 시리즈 12.9인치와 11인치 정도의 OLED가 이제 탑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OLED가 탑재되는데 여기서 이미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전량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기술을 대거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유리 기판과 폴리이미드, 이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가 결합한 이 하이브리드 기판이 일단 탑재가 되기 시작했고 네. 또 그 투스택 텐덤과 그리고 16층 고다층 경성 인쇄 회로 기판 등이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유리 기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각 작업이 필수이고, 식각은 유리 기판의 불필요한 부분을 부식액을 이용해서 제거하고 매우 얇게 만드는 과정인데, 네. 아이패드의 OLED가 50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유리 기판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200 마이크로미터로 식각을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물량의 이제 대다수의 식각 작업을 일단 아바텍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에서는 캠트로닉스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캠트로닉스는 주가를 보니까 이미 자산 가치 대비 좀 높게 부각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캠트로닉스보다 좀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제가 선택을 하였고, 또 이번에 그 아이폰 SE 모델에 탑재되는 이제 OLED 패널도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쪽이 BOE 쪽과 같이 좀 가져올 네네. 가능성도 있어서 아무래도 아바텍이 조금 더 이번 이슈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도 지난 1분기부터 일단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182억인데 전년도 영업이익이 22억입니다. 대략 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8배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력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네네.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조금 약세 국면으로 흘러갔고 또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국면일 때 오히려 우리가 아바텍을 저점 매수를 한다면 내년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까지 긍정적인 주가 상승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 11,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내년 정도 자리까지 한 두 배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LG 디스플레이랑 또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같이 올라가면 아바텍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가격은 많이 눌려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조정은 받았지만 그래도 양봉 나오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기관 매수도 그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아바텍 OLED 관련 식각 쪽에서 하나 종목을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과규정 파트너님 뭐 공개를 해버리셨는데 네. LG 디스플레이도 봐야 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도대체 언제 갈까요? 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주셨고 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지금 3분기 컨센서스 보면은 대폭 영업이익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4분기 경에는 분기로 봤을 때 이제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적자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에 나서게 되면서 2025년도부터 이제 향후 2026년도까지 그대로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현재 증권가 쪽에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애플 쪽에서 그 전량 OLED로 바꾼다라고 얘기가 네네. 나왔는데 지금 현재 LCD 디스플레이 패널을 적용하던 모델이 아이폰 SE 시리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리즈 역시도 내년부터 OLED 패널 탑재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내 지금 OLED 패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50% 정도 지금 납품을 하고 네네. 있고 그중에서 SE 디스플레이가 한 30% 정도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고부가 가치 제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이패드 가 가장 좀 고부가 가치 제품이기도 그쵸, 네. 하죠.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패널이 하나 정도 들어간다라고 친다면은 이 지금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압축이 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마진율이 좀 더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 이 애플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 모델이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판매 대수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200%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거기에 매출 역시도 600%대 정도 증가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호조세에 힘입어서 추가적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LG 디스플레이 주목을 네.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 주가상의 움직임이 좀 중요한데 최근에 상승세가 나오다가 다시 또 되돌림이 지금 네.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3분기까지는 좀 이제 지지부진하게 가겠지만 결국 이제 4분기 들어서부터는 강하게 또 상승으로 돌아서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한
10월달에서 11월달 경쯤부터 해서 다시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좀 흐름을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모아가기 참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주목을 해보시고요. 지금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난 이제 2021년도, 2022년도 이후로 지금 한 2년 반 정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낙폭이 횡보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긴 한데 네. 만원대 구간대만 지켜준다면은 상방 움직임으로 전환되는지 흐름만 기술적으로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일단은 만원 선은 지켜주고 있네요. 시장이 뭐 반응을 안 하고 있지만 만원 선은 지키고 있고 이제 모바일 패널 쪽으로 아이폰 SE 쪽에 만약에 수주를 하고 뭐 공급을 하게 된다면 실적 개선세 이루어질 거고요. LG 디스플레이 또 자체적으로도 지금 뭐 광저우 공장 팔고 있고 내부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있고 이러면서 잔뜩 허리띠 졸라매고 있습니다. 과연 하반기에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띌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